어느 물감인들 저리 고운 빛깔을 낼 수 있을까. 목포의 하루가 서서히 물들어간다.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밤새 속삭이네 저 멀리 갈 그림자. 오늘 좋았어. 너무 좋았어요. 덕분에 진짜 오늘 하루 힐링했어요. 이거는 그냥 내가 쓰던 거야. 내가 한 번쯤은 썼어. 왜 한 번밖에 안 쓰셨어요, 선생님? 아, 그렇게 뭐 쓸 일이 그렇게 많니? 너무 혹시 예쁜데요? 상 타러 갈 때라든지 이럴 때 꼭 살짝 한 번 제가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한두 개 넣어가지고 이렇게. 편지까지.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네. 엄마. 내 입으로 봐. 응, 내 입으로 봐. 이거는 내가 제주도 영화 찍으러 갔을 때 네. 이거 저 내가 캔 거야. 유진아, 예쁜 유진이와 태영이가 만나. 예쁜 아가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어줘. 너무도 고맙고 아름답다. 늘 가족 모두 건강하고 예쁘게 예쁘게 살아. 진짜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진짜 좋았어. 좋았어요. 태영 씨랑 한번 꼭 와라. 선생님 이런 친구 또 하세요. 나와줄 거야? 네, 당연하죠. 당연이죠. 다음에 누구랑 같이. 같이. 네. 잘 들으셨죠?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고. 그래서 또 만나. 작품에서 만나면 그냥 더 이제 돈독해지는 거지. 눈빛만 봐도 그냥. 너무 아, 저게 어떻게 나오려고. 솔로 나오겠다. 미로 나오겠다.